우리 옥분이 집이 여긴 어디였는데? 할아버지, 응? 여기서 뭐 하세요? 아니, 누구세요? 저 사랑이잖아요. 사랑이요. 사랑이? 아, 그래. 그 이쁜 아가씨. 근데 우리 옥분이 못 봤어. 할머니한테 얻어 맞고 쫓겨났는데 어디로 간지를 모르겠다고. 할머니 집에 안 계세요? 근데 집이 이 근처 어디였는데 도대체 어딘 줄을 모르겠네. 할아버지, 제가 할머니한테까지 모셔다 드릴게요. 가요. 아, 그래. 사랑아. 아저씨, 안녕하세요. 그래. 최 사장님. 에이, 안녕하십니까. 예, 처음 뵙겠습니다. 네?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가끔 기억을 잘 못하세요. 그래? 근데 어디 가는 길이니? 할아버지가 할머니 찾으신다길래 길을 잃어버리신 것 같아서 제가 도와드리려고. 어디 사시는 줄 알아? 그럼 아저씨 차 타자. 아저씨가 태워다 줄게. 천 사장님, 제 차 타세요. 모셔다 드릴 테니까. 뭐? 아니, 나는 하얀 차는 안 타. 여행으로는 안 간단 말이야. 난 우리 옥분이하고 같이 살 거야. 나. 할아버지, 걱정하지 마세요. 할머니한테 모셔야 될 거예요. 왜 진술이 제일 귀엽게 그렸는데? 그 지들아. 오빠 왔어요. 아. 오. 아. 오. 우리 현명이 진짜 잘 그렸다. 잠깐만. 어? 와, 우리 진술이가 제일 예쁘다. 나 종이 인형 싫은데 탱글이. 진솔아, 자꾸 그럼 또 엄마한테 혼나. 그러지 말고 언니랑 종이 인형 가지고 놀자. 알았지? 맞다. 저 차 대표 아저씨가 우리 진솔이 신다고 곰인형 사왔는데. 아직 집에 안 오셨어? 어? 승표 아저씨 안 왔는데? 그래? 그냥 바로 회사로 가버리셨나? 아, 맞다. 야, 저기 사랑이는 어디 있어? 사랑이 아직 안 왔어. 어? 아니, 사랑이 언니 또 할머니 집에 간 거 아니야? 아니, 그게 무슨 소리야? 할머니를 어디 가서 봐? 남겨주시 집에서. 아니, 할머니가 장난기 집에 있다고? 진솔이, 너 그 장난기 아저씨 집에 갔을 때 할머니 본 거야? 진짜 벼락 맞으리가 정말. 여보세요? 예? 영감님이 없어졌다고요? 예, 알겠어요.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. 사랑아, 할아버지 사시는 데가 여기 맞아? 네, 저기 저 아파트가 할머니가 계신 곳이에요. 할아버지 내리셔야죠. 아니, 우리 옥분이가 사는 집이 얘기라는 말이야? 네. 언제 또 이사를 했대? 아이. 아이고, 아이고, 내가 미쳤지. 오라버니를 혼자 두고 나가다니. 아이고, 영지 버섯이 아무리 좋은데
오라버니가 안 계시면 무슨 소용이야. 아이고 오라버니, 아이고, 오라버니. 아이고, 아이고 오라버니, 오라버니. 아이고 나 드디어 만났구만. 내가 그냥 얼마나 전화했는데. 아니 근데 이 집으로는 언제 이사를 했나? 어? 오라버니 미안해요. 다신 오라버니 혼자 두고 안 나갈게요. 아유 사랑아, 아유 고마워. 어떻게 우리 사랑이가 여기까지 왔어? 응? 할아버지가 할머니 찾는다고 우리 집 앞에까지 오신 걸 차승표 아저씨가 태워다줘가지고 왔어요. 어 그래? 고맙네. 네. 아니 근데 자넨 내가 걱정하는 거 뻔히 알면서 전화라도 한 통 해주면 어디 손가락이 부러지나? 죄송합니다. 급해오느라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했네요. 아휴 그래도 우리 사랑이가 여기 한번 와봤다고 할미 집 오는 게 또 다 기억하고 아휴 신통하네. 사랑아 할아버지 찾아줘서 고마워. 오라버니 사랑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. 에이, 고마워요. 오라버니 사랑이에요 사랑이. 또 기억이 가물가물하세요? 아니 사랑이 또 이렇게 와줬구나. 아, 영감님이 없어졌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? 네가 여길 왜 왔어? 네가 참견할 일이 아니잖아. 너야말로 여긴 또 왜 나타나? 왜 이래? 내가 이 집 주인이야. 어디 주인 허락도 없이 내 집에 함부로 발을 들이고 그래? 일단 저 같이 돌아가세요. 가려거든 차 안에 혼자서 가! 난 여기서 장서방이랑 같이 살 테니까! 우리 어머니 말씀 못 들었어? 아 얼른 돌아가지 않고 뭐해? 얘기할 게 좀 있어요. 난 어떤 이유로든 장남기랑 이룡씨 둘이 만나는 거 싫어요.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. 백화점시에서 가부 명장 입찰에 참여한다는 소식 들어 알죠? 이렇게 손 놓고 있어서 되겠어요? 인수에도 별 문제 없을 테니까 걱정 마시고 들어가십시오. 지금 그 말 자네가 분명히 책임져야 할 거야.